와, 근데 지금 배터리가 지금 반 정도 빠졌잖아요. 속도 되게 잘 나오는데? 지금도 땡기가 막 92 계기판 상황 막 올라가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 편집자 홍백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이 미팅을 가셨는데 제가 편집 거리를 다 끝낸 관계로다가 혼자서 라이딩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PX 주행거리 테스트 하러 갈 거고요. 어차피 혼자 갈 거라서 그렇게 막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진 않고 전에는 99% 되어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장구 다 차고 타는 것도 오랜만이구만. 되게 난잡하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에 360 카메라 돌고 있고, 여기에 이거 뭐야 계기판 있고, 여기에 핸드폰 오프라인도 켜져 있으니까 되게 퀵 배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자유로, 1자유로 말고 제2자유로, 2자유로는 여러분 여기 파주에서 일산 가는 구간이 합법이랍니다. 2륜차로 오토바이들이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 자유로에서. 나도 오늘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돼야 보갔어. 여기 들어오는 것도 어이 TC 타고 다닐 때는 꿈만 같던 일인데, 아 이번 년도 너무 행복하다.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좋다 좋다. 어우 칼국수는 좀 타요? 칼국수는 좀 타네? 살짝살짝씩 그 칼국수를 타는 게 있네. 아 문 날씨 너무 좋아.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서 내 몸을 쳐주는데 여긴 담아가지고 내 어깨 있죠? 어깨랑 이 팔, 어깨랑 팔 요 부분을 쳐주네. 되게 개방감 있게 여기 가슴 부위하고 얼굴 요까지는 막아줘. 요까지는 막아주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느껴지면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이네. 윈드스크린이 되게 좋다. 어우 건반 타니까 좋구만. 아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다. 마음 같아서는 쭉 타고 한번 서울도 가보고 싶지만 이륜차는 제2자유로 여기까지입니다. 거리는 현재 14km 주행했네요. 배터리는 80%. 오 괜찮다. 지금 계속 땡겼는데 쭉 이렇게 쭉 땡겼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네. 김포 한번 갔다 와볼까? 자 일산대교 한번 건너가 봅시다. 자 한번 땡겨볼까? 와 아우 너무 좋아. 지금 되게 머릿속에서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이 샤워를 시켜주네 나를. 와 속도 미쳤다. 소코가 GPS당 80. 맨날 나 70 타면서 아 80까지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와 너무 좋아. 지금 차량 흐름 전혀 방해 안 되고 있죠? 이 정도 속도만 돼도. 여기 되게 빵빵 뚫린 차도인데. 오 계기판사 90. 계기판사 90도 찍었어요. 이야 좋다. 말이 안 나와. 얘를 지금 나는 분석할 수 없어. 분석은 푸바님에게. 나는 그런 거 못해. 자 이제 이쯤에서 한번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걸로. 지금 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워. 지금 여기 머리 여기 위쪽이랑 귀랑 아우 너무 아프다. 이거 아파가지고 더 못하겠다. 일단 사무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찍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머리 너무 아파. 와 근데 지금 배터리가 지금 반 정도 빠졌잖아요. 속도 되게 잘 나오는데? 지금도 땡기가 막 92 계기판 상황 막 올라가네? 머리가 너무 아파.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니까 백무겁네. 머리 아파. 40km 타고 배터리가 30몇 프로였나? 36% 7%인가? 응 36%. 저녁에 나가서 또 1시간 정도 풀어와야겠다.
자, 이제 두 번째 쉴만큼 쉬었고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쉬었다. 이제 나머지 배터리 36%를 쓰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지요. 아까 전에 밝을 때 테스트 했던 거는 이제 지금 고속주행 위주로 했다면은 지금은 좀 시내도로 위주로 하게 됐네요. 지금 갑자기 쉬다 보니까 살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세차 영상 찍었었던 거 있잖아요. 오토그루밍. 저 오토그루밍 가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간 김에 오토그루밍 패키지 하나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쓸만하더라고. 이번에도 거기 가서 한번 추천 받아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랑 업무 시간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12시 오픈해서 8시 마감인데 거기는 11시 오픈해서 7시 마감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아슬아슬하겠는데 6시라서 가서 방해 안 되게 후다닥 그냥 살 것만 사고서 나오려고 합니다. 막 이런데 문 닫혀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이게 계속 고속주행할 때 몰랐는데 시내도로에서는 확실히 시트고가 좀 높긴 하다. 내가 뭐 다리가 짧아서 그렇죠. 아우, 김설인다. 갑시다. 진짜 오르막 출력은 엄청 좋아졌네요. TC 대비. 이렇게 그냥 지금 도심 속에서 타기에도 부족함 없고. 저기 수납 공간에 배터리 충전기 하나 넣어놓으면은 그걸로 서울도 왔다 갔다 할만 하겠는데? 일산에서? 일산에서 서울 가는 것도 절대 무리가 아니겠는데 얘는? 아, 여기가 공장이 되게 많구나. 도착했습니다. 금방 사가지고 올게요. 지금 주행거리는 8.82km, 남은 배터리 22%. 사무실까지 여유롭겠다. 갔다 올게요. 아유, 지금 안쪽에서는 제가 찍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오늘은 와가지고 지금 프리워시 다 써가지고 이거 프리워시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왁스, 요거 왁스 하나 샀어요. 고체 왁스. 아니, 또 이것저것 또 챙겨주셔서 간만에 오셨다고. 자, 지금 이렇게 넣고 그러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다. 온 김에 8km 정도 더 가려야 되고. 아, 배터리가 22%. 8km는 가겠지. 충분히 가겠지. 이 주말에 왁스 써봐야지. 여러분, 내가 그래도 그 뭐야 바이크 세차법도 올려놨으니까 지금 스쿠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눌러서 그 영상들도 좀 봐주세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고생은 진짜 개고생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편집하는데 2주 걸렸답니다. 촬영 6시간 걸리고. 알겠죠? 봐주세요. 들어가서 영상 렌더링 걸고 퇴근하면 되겠네요.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도착하면 7시네. 차 엄청 막히네요. 와, 근데 진짜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 연도 되면서 전기 스쿠터들의 질이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출력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주행거리들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상향등도 잘 보이고. 만족스럽다. 배터리는 4% 남았네요. 배터리 4% 도착을 했습니다. 도장. 근데 왜 10km밖에 안 되지? 왜 10km밖에 안 되지? 나 중간에 잠깐, 내가 중간에 잘못 눌렀나? 정확한 주행거리는? 계산해서 한번 지금 후 편집을 올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시픽스 주행거리 테스트를 보여드렸는데 배터리가 어쨌든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배터리를 두 개 구매한다면 뭐 엄청난 주행거리 보여줄 것 같아요. 한 개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50에서 70 사이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 이용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최종 픽스인지 뭐 완전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한테 가격을 알려주셔가지고 공지를 좀 드릴 건데 결정된 소비자 가격은 490만원이라고 하고요. 보조금이 217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구매 가격은 273만원인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높지만 어쨌든 이 슈퍼서포 CPX라는 그 디자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다려보실만 하지 않을까. 다 필요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어차피 보증보험이 안 돼서 뭐 판매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보증보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좀 답답하네요.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끝.